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미용 시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천만 원가량의 견적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를 난도질 하신 의사님, 아, 의사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어떤 이슈로 난도질 하실 겁니까? 난도질은 아니고요. 뭐 그 왜요? 사실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네? 마사지를 하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네. 이제 네.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술이 끝났다고 여행을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자분들에게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오늘 섭지가 될 거예요. 섭지랑 새아미가 친구예요. 아, 섭지요? 저는 섭지라고 해서 코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 코지는 또 뭐죠? 섭지코지. 아, 섭지코지요? 네. 아, 저 렌터카 얘기하셔가지고. 좋아요. 코지로 네. 하세요. 아, 섭지랑 네. 코지가 이제 만난 네. 거예요. 둘 다 아, 이제. 덤앤더머 아니고 둘 다 몰래 시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호캉스를 같이 둘이 가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자, 큐. 섭지, 아, 예. 섭지 안녕. 코지야. 코지야, 너 좀 어디 만진 것 같은데? 나? 칼은 어제, 안 됐지? 나 어제 보톡스 맞았잖아. 아, 보톡스? 아, 요즘 보톡스로 되겠어? 필러도 맞았어. 아, 보톡스, 필러.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내가 보기에 힐러도 했고, 저기 뭐야,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다 한 것 같은데. 천만 원 들었어. 아, 정말. 나도 지금 이게 1,000샷이 들었어요. 얼굴에 300샷. 진짜? 목에 400. 아, 진짜? 그 다음에 목 아래 300샷 해가지고 목 1,000샷을 날리고 온. 아, 진짜? 어때? 티가 나니? 아니?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가. 내가 지금 우리가 예약한 호텔을 스펙을 알아봤는데 야외 수영장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이 호텔의 방침이라는 거야. 진짜?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지금. 와,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가에다가 지금 보톡스를 맞았는데 지금 무슨, 입술 필러도 이게 맞았는데. 무슨 일이야? 와, 진짜 억울하다. 그거 껴야 될 것 같아. 여기 투명한 그 입 보이는 투명 마스크라도. 그래,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시술까지 했는데. 근데 그거 해도 가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시술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이제 써도 데를, 드러나는 아 보이는 데를 투자해야겠다. 눈과 어디 어디서 손. 아, 손.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손, 내가 발톱. 메이크업 아니 그저 네일샵을 가려고 했는데 그 네일샵 그 분이 원래 너무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지금. 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너무 비싸. 집에서 하고 왔잖아. 아, 진짜? 집에서. 감쪽 같다. 우와, 진짜 살집 같아. 이게 요즘에 우와. 새로 나온 내가 또 그 네일샵은 가기 싫은데 집에서 굽는 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반경화인데 아, 그거 샀어? 굽기를 해가지고 구우는 내가 셀프로 구운. 지금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오호라. 샀어? 아, 오호라 맞아. 그래, 오호라. 맞아.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손으로 현란하게 그래. 해서 가려야 되니까. 그쵸? 아, 나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샀구나. 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 아, 저거는 저 네일샵 가까운데? 난 받은 거야. 넌 원래 네일샵에서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뒷담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잖아. 갑자기 여기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니. 남자친구 없어가지고 뒷담화를 섭지야. 못 가니까 집에서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그래 그럼 손톱은 오호라에서 사고. 그리고 딱 이게 뭐야? 우리 마스크를 꼈으니까 눈빛이 우주 색깔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아, 그래. 아, 그래. 요즘 회색과 유행하는 보라색이 색이지. 섞인. 맞아. 그 약간 서클 렌즈. 그 해바라기 눈동자를 보여야지 이게 딱 인스타그램 샷이 잘 나오는 거야. 아, 눈동자가 해바라기면은 내가 오늘 지금 오늘 컬러 렌즈를 꼈는데 아, 진짜? 이게 우리의 그 립스틱 이쪽을 가려 줄 거야. 아, 눈 근데 눈동자가 네 립스틱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립스틱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좀 돌아다니면서 내 집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왜냐면 그치. 그러니까 눈 화장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마스크에 묻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꾸 비대면 하다 보니까 스킨십도 줄었거든 내가. 스킨십? 아, 그치. 그 립스틱이 스킨십이 많이 되면 이제 립스틱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립스틱도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눈은 서클렌즈를 아, 껴야 서클 된다는 렌즈 얘기야? 내가 지금 예쁘게 꼈는데 서클렌즈는 그럼 어떤 회사에서 내가 선호해? 지금 난 아직도 지금 수지가 약간 롤 모델이라 수지 거를 꼈지. 아, 정말? 네. 수지가 어떤 회사의 서클렌즈지? 자, 이제 그만합시다. 네.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 상장사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갑자기 이상하네요. 전환이. 네. 어쨌든 네. 지금 마스크를 너무나 끼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색조 화장품이 줄었어요. 그리고 눈빛, 눈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실제로 그렇군요. 그리고 렌즈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이라는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짠 게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사실 저희는
맘 놓고 그냥 보다가 갑자기 거기서 툭 하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다 똑같이 말하 재미없잖아요. 재미있게 말해놓고 틀리면 진짜 헛소리 한다는데 재미있게 말하면서 맞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론이에요, 세상은. 편하게 보다가 어쨌든 메시지가 있는, 그런 다 돈이 되는 정보가 있는 그런 꽁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그래서 지금 아이메이크업이 뜬다. 그쵸? 결국 서클렌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립스틱을 못 바르니까 립스틱은 다 집에 굴러다니고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눈을 강조해야 되니까 눈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눈빛을 예쁘게 하는 메이크업. 이런 화장법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나와요. 지금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아니 이런 그리고 데서.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특히 그 컨택트 컬러 렌즈를 다양하게 끼는 네. 거에 거부감이나 그 부담이 없이 상당히 많은 네. 시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아큐브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 전 세계에도 그렇고 아큐브,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아큐브가 그러니까 이거 뭐 눈동자 이쁘다는 연예인은 타 렌즈 모델. 그 누구예요? 그 이민정 씨. 어? 아, 눈 아주 초롱초롱 하잖아요. 네. 수지 씨. 네. 또 최근에 있지. 막 이런 눈 초롱초롱하고 과즙팡팡 다 렌즈 모델이에요. 근데 아큐브가 1등인데 이게 존슨앤존슨 거고. 미국에 상장돼 존슨 있는. 존슨앤존슨 맨날 나오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네. 얀센 존슨앤존슨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또 아큐브 사업을 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게 4대 천왕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이거 아큐브, 바슈롬, 네. 알콘, 쿠퍼비전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 인터로조의 네. 클라렌이라는 브랜드가 2위예요. 2위요? 아큐브에 이어 2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바슈롬, 알콘, 쿠퍼비전을 이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클라렌의 광고 모델이 누구예요? 원래 2014년에 수지 씨가 모델하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영화 이후에 네. 다 족족 망했지만 영화는 좀 망했지만 그 건축가 개론에서 워낙 첫사랑의 이미지를 뜬 그게 강해서 네. 계속 광고 모델로는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계속 아웃도어 모델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지 씨의 어떤 저 신비로운 눈빛. 저거 왜 색깔이 저런 눈빛이 어떻게 외국인의 눈빛이 나지? 네. 그랬는데 지금은 더 강조되는.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한 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있지. 네. 요즘에 활동을 못하고 있으나 JYP 3대 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결국에 네, 저도 신유진 씨를 좋아하거든요. 저 사실 네? 메인밖에 몰라요. 진짜 있지 저 너무, 메인밖에 모르는데 저 너무 모릅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눈빛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춤추는 그 킬링 포인트 잊을 수가 없고요. 네네. 어쨌든 트와이스, 니쥬, 있지 3대 축인데 있지가 산소 컬러 콘택트 렌즈. 이 콘택트 렌즈 끼면 답답하잖아요. 산소 투과율을 굉장히 높인 오토오투. 네. 오토오투가 네. 그 오토오투인데 오토오투를 이게 지금 최근에 있지를 모델해서 조금 더 신선하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술을 했는데 네. 마스크를 껴야 된다. 그러면 눈빛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네. 컬러 렌즈를 낄 수밖에 없다. 맨 마지막에 이건 킬링 포인트다, 이거는. 결국에 호텔방에서 나설 때 마지막에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기 직전에 분명히 렌즈를... 착장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로조를 이제 또 이게 다 그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순서대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갖고 그래서 제가 거. 지금 실적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네. 코로나19 이후에 아이 메이크업이 이제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 인터로조에서 파는 콘택트 렌즈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익은 왜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2020년에 안 좋았죠. 근데 2021년도 예상치가 지금 굉장히 이 증권사 컨센서스가 너무 좋게 나와 있거든요. 4년 내 최고의 매출액과 4년 내 최고의 영업이익을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찍혀 있네요. 아, 1분기 매출은 2% 늘었고 이익이 5배 지금 굉장히 좋게 찍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PER이 12배인데 지금 4년 동안 12배인 적이 없었네요. 다 19배, 20배 정도였거든요. 해외 수출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네. 쿠웨이트 등 중동아시아. 아, 여기가 네, 다른 데 다 가리니까 눈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싼 가격으로 들어갔죠.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메디톡스도 그랬고. 보톡스의 가격에 밑으로 들어가서 가는 거고 인터로조도 네. 좀 싸게 들어가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거 생긴 지는 꽤 됐지만 예전에는 안경 전문점에서 렌즈를 맞췄으나 예. 지금은 오렌즈나 이런 렌즈 전문점이 생겼다는 거. 네.
그것도 그쵸, 이 시장이 큰다는 거고. 네. 어쨌든 2020년이 실적이 바닥인 것 같아요. 네네. 12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12배가 나온다면 기존에 원래 4년 동안 19배, 20배 정도 찍혔더라고요. 그 주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실적이 올라가서 이 12배라면 19배, 20배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서 뭐 3만 원 이상은 일단은 가겠죠. 1차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그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눌렸죠. 네, 많이 왜 눌렸죠. 그런 거죠? 네, 많이 눌렸다가 또 항상 제가 가져오는 건 어느 시점이에요? 맨날 가져올 똑같잖아요. 눌렸을 때. 아니요, 20개월 선 돌파했을 때. 20개월 선 돌파했을 때. 20개월 선 돌파했을 때만 가져오잖아요. 다. 네. SPC 삼립, 통원 FMB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결국 20개월 선 뜰더니 갑자기 그 기관에 매수 들어오면서 로켓포를 쏘아 올렸더라고요, 또. 네. 어느 순간.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인터로즈가 2016년에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 이제 좀 달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듭니다. 그 인터로즈가 수출을 좀 하잖아요. 앞서 동남아시아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등 중동 국가에 특히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 알려졌는데.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대신 준비했습니다. 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했지만 요즘 운송 비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HMM 있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것 때문에 이익이 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판가에 전이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인터로조는 그 압도적인 지위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압도적인 지위가 있어야 철강 가격도 철 스크랩 가격이 고철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 같은 현대제철 같은 회사는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바로 주가가 반응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지위를 그때 얘기한 게 CJ제일제당의 1위 하는 품목들을 다 알려드린 거고 네. 또 올랐고 또 사조 네. 대림도 해표 식용유가 예. 압도적인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어느덧 사조 대림은 어나더 레벨이 돼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 판가 인상이 쉬운데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로즈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네. 20개월 선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얘기하던 그 새벽 그 이게 장시작 전에도 그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예. 저 앵커님이 다른 업종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다른 업종이랑 상관이 없고 기술적인 얘기만 드린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보면서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20개월 선에 시작하는 거 노리고 싶지 않냐고. 네. 그 결국에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개월 선에서 급등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개월선 돌파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더 좋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아이라인만 생각했는데 자 요즘 흐름에 맞춰서 서클렌즈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눈동자에 색소를 넣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컬러렌즈 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눈을 장착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요즘에 손톱이 가만히 있으신 여성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건 저 한 알만 왜 없으신가요, 혹시? 빠졌어요. 아, 그 빠진 건가요? 네, 아, 네. 빠졌습니다. 자, 이게, 자, 요것도 세대별이 있어요. 사주세요. 그거 혹시 뭔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아, 이거요? 네. 저 젤이요, 젤. 젤인가요? 플라스틱? 자, 원래 1세대는 네. 플라스틱. 원래 대싱 디바가 여기서 압도적. 아. 제가 왜 피트 수지 맞는 장사로 했는지 아세요? 인터로조의 클라렌 모델이 수지씨셨죠. 네. 그리고 대싱 디바의 모델이 수지씨였어요. 오. 결국 수지를 잡는 자가 성공한다. 아, 그러네요. 수지 맞는 장사다. 옷 한 벌을 걸치기만 해도 수지 맞는 장사지만 우리가 그 인간이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부럽다 수지. 장래희망 수지. 영화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지씨가 대싱 디바의 모델이었는데 그게 압도적으로 90%의 점유율이었는데 네. 너무 딱딱해 플라스틱이었어요. 네. 그래서 2세대로 나온 게 지금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인수한 젤라또 레팩토리예요. 네, 네. 젤라또 레팩토리가 스티커. 네, 네. 젤레이 스티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2세대예요. 네. 근데 이제 3세대가 나오죠. 바로 에콧 마케팅이 인수를 한 네. 글루가의 오호라예요. 너무 오호라 알고 이거예요. 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풀파티에서. 사실 이 오호라 나오고 나서 정말 우리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이거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죠. 그게 네. 왜 파격적이냐면 반만 60% 정도만 굳혀놔서 굽는 기계를 넣어서 거기 그 네일샵을 안 가도 굽는 재미를 주기까지 하면서 네. 대싱 디반 딱딱한데 이건 말랑말랑한 맞아요. 거죠. 네.
근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얘가 거랑. 지금 엄청나게 치솟아서 네. 데싱 디바를 싹 완전 많이 깎아먹었어 점유율을. 잠시 캣다 많이 깎아먹고.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근데 또 이게 경쟁이 계속 돼요. 젤라또 랩팩토리는 그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어플에다가 내가 맞는 제일 좋은 거를 추천해줘요. 어렸을 때 막 헬로키티 그 게임 있잖아요. 여자들 진짜요? 막 네일 그 칠해주는 거 여러 가지는 그런 것처럼 해주는데. 근데 또 4세대가 나왔네요. 자, 저번에 FNF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FNF가 의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터 바우어를 인수했는데 미스터 바우어는 4세대 젤 네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60% 굽는 기계 그것도 귀찮다 이거죠. 이 귀차니즘 시대에 100% 그냥 완전 경화 젤 네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달라요. 근데 굽지 않아도 돼요. FNF에서. 근데 말랑말랑하면서 뽀동뽀동해요. FNF에서 나온 젤. FNF에서 미스터 바우어를 인수했는데 미스터 바우어가 그 젤 네일. FNF에서 네일 사업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의류를 예쁘게 하면 잘 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FNF에서 그러니까 제 말이 뭐 그냥 약창수 같아도 FNF는 우리나라의 성공에 족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네. 자 보세요. 그 패션으로 성공한 회사가 젤 네일을 한다는 거는 그건 뭘 뜻하겠어요? 물론 폐완 얼이라고 하지만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패션의 완성은 손톱이다가 여기서 맞는 거예요. FNF의 전략을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손톱을 손댔다는 건 패션의 완성은 손톱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호라의 광고 보셨어요? 오호라의 광고? 흑인 모델이나 뭐 백인 모델 섞여가지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저기 여러분 먹는 젤 아니고요. 손톱에 붙이는 젤입니다. 매니큐어라고 하죠. 매니큐어의 소재가 젤이 된 거예요. 먹는 거로 아시는 분들. 아 정말요? 있어요. 옛날에 네. 스킨푸드 있었잖아요. 피부에 양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서 네. 이거는 먹지 말고 손톱에 양보하세요. 이게요. 젤이 저희 오호라는 친구들께 여행 갔을 때 제가 네. 오호라가 있어요. 가지고 아, 다 있으세요? 같이 앉아서 손 이렇게 굽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 사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일부러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 진짜 있으신 거죠? 아, 어제 그 힐러도 개인... 맞아보신 거 맞고 아, 그, 미주란 힐러. 그럼요. 안 맞아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 속에 다 있으신 거예요. 종목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오호라 에코마케팅의 김철웅 대표와 친분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역시 연예인이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기업가들을 많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에코마케팅은 오호라뿐만 아니라 쿨럭 아시죠? 여기 붙이는 마사지 기계를 비롯해서 안다르도 최근에 인수했고 네. 생활 필수품을 굉장히 많이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실생활 속에 지금 다 실생활 속에서 벌써 종목이 그렇죠. 대여섯 개가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이 괜히 포스코가 좋은 기업이지만 내가 포스코 공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네. 막 뜨거운 철강을 직접 보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 네일샵에 가서 네일샵 언니랑 떠들다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부터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오호라를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오호라를 가지고 있는 에코마케팅에 대한 투자 전략을 네, 가져가 봐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 지금 되게 좋거든요. 뭐냐면 에코마케팅은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결국 종가상으로 어디를 맞춰놨냐. 20개월 선을 기가 막히게 맞춰놓는 모습 보이죠, 이거. 이거는 관리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맞춰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선에 다시 왔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다르가 지금 사실은 잭시믹스에 지금 밀리는 가운데 그쵸. 원래 안다르가 사실은. 1위였는데 네네. 그 안다르 대표님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잭시믹스에 밀렸는데 예. 그 시점에 하필이면 또 성추문 하나 터진 게 있어요. 누가 성추문을? 그 안다르 사내에서 터진 게 있는데 아, 그것 때문에 네네.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에코마케팅 대표님이 그걸 감수하시고 인수를 그쵸, 하신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네. 그 에코마케팅은 뭐가 다르냐면 마케팅 회사는 원래 자기가 받은 돈만큼 딱 계약 관계가 끝나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만이에요. 근데 에코마케팅은 뭐냐면 자기의 임직원을 에코마케팅의 임직원을 그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으로 아예 파견을 보내. 근데 파견 이 말이 파견이지 아예 그 회사의 주인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그 방식이 달라요. 아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가서 마케팅을 하느냐, 네. 내가 그냥 계약 관계에서 마케팅을 하고 계약 관계 끝나면 손을 뗐느냐는 일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요. 그거를 네.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고 믿어준 만큼 그만큼 실적이 계속 나왔던 거고 주가가 네.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20개월선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예.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제가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좀 보려고 했는데 브랜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좀 네네.
자, 그럼 에코마케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걱정 마세요. 맨날 이런 상황 하지 않고. 네. 에코마케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에코마케팅 지금 마지막으로. 20개월 근처에 다가서면 다가갈수록 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온다.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 지금 5개월째 하락이거든요. 에코마케팅의 역사상 5개월째 하락을 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회다, 이거. 얼마까지 보세요? 다시 뭐 3만 원 회복은 일단은 예, 3만 원 지금까지는 예. 일단 회복이 되리라 보고요. 회복이 되고 3만 원 대신 인터로저보다는 좀 더딜 거예요. 에코마케팅의 성격 자체가 아, 그래요? 예, 좀 느릿느릿해요. 느릿느릿하고 인터로저는 조금 더 중소형주라 좀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달라요. 콘택트렌즈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에코마케팅은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어서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사업 분야도 다 봐야 한다는 그런 투자 포인트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두 종목입니까? 인터로즈와 에코마케팅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하셔서 이제 호캉스를 떠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호캉스를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또 내일은 어떤 이슈로 가지고 나오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